유튜브 보다 보면 완전 눈 돌아가는 귀여운 고양이 영상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한테 입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보면서 나만 고양이 없어 하시는 분들 환상, 멘탈 완전 깨부시려고 나왔습니다. 네, 1사F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람, 네, 고양이 전문가, 수의사 나흥식입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게 고양이 꽤나 잘한다는 분도 사실 모르는 게 항문낭 얘기거든요. 한 달에 1, 2회 정도는 여기 항문 근처를 쓸어올리듯이 짜주면 좋습니다. 안 짜주면 염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불에 묻으면 냄새 장난 아니에요. 항문낭 모르시는 분들이 이 냄새 맡고 거의 충격 꽤나 받으시더라고요. 고양이는 외로움을 덜 타는 동물이라 키우고 싶다. 완전 전형적인 고양이에 대한 선입견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는 좀 산책이 중요하다는 지식이 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고양이도 놀아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산책을 못하니까요. 하루에 15분씩 두 번은 놀아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벵갈 고양이는 고양이 품종 중에서도 유난히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라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놀아주는 걸 생각 못하고 입양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공부했다 하더라도 키우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이거를 이제 양님의 입덕했다고 해서 양덕이 되는 거거든요. 입양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양육비예요. 일본의 경우 고양이를 한 마리 평생 돌봐주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150만 원,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드시거나 펫보험에 일찍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보통 6살 중년묘가 되는 시점부터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때까지 적금을 계속 꾸준히 들으신다면 고양님이 아프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고양이가 사망한 경우 고양이를 고양이별로 떠났다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 경우 집사는 펠로스 증후군에 걸릴 수도 있으세요. 펠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상실감, 그러니까 우울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이랑 평생 살 수 없는 거 알더라도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환상이 좀 깨지시나요? 고양이 전문가로서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고양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유행 타서 키우다가 버리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인간한테 애교 부리고 예쁨 받으려고 있는 동물이 절대 아닙니다. 나만 고양이 없어 하시는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진짜로 나도 고양이 있어 하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과 준비 꼭 하신다면 고양님과 집사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봐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하지 마요.